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정미연 FA 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2주 전 1월 28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 공략주는 큐브 엔터였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큐브 엔터 다시 한번 전략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가지고 메타 산업에 대한 본격 기대감이 좀 그동안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1분기 일단 뮤직 메타버스에 대한 NFT 사전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2분기부터는 뮤직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뮤직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글로벌 최초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P2E 게임 형태로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게임 관련 P2E 흐름들이 좀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위메이드 실적 발표 계기로 인해 가지고 흐름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 P2E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위믹스 관련에 대한 계획성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던 거고 이제 향후 이제 P2E 규제 완화 부분이나 이제 뮤직 메타버스에 대한 호응도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만약 이런 흐름들이 먹히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시장에서 좀 크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회사에서 생각하는 뮤직 메타버스에 대한 컨센 자체가 800억에서 1000억대에 대한 매출을 일단 달성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미란 팀장님이 제시해 주셨던 CJ E&M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틀 전까지 강세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15%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CJ E&M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CJ E&M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부분을 물적 분할하려고 했던 그 리스크가 최근에 이제 해소되면서 다소 상승세 보이다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스튜디오 오픈을 한다고 해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지 CJ E&M의 이제 평가 가치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좀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딜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M 자체에서 이제 OTT라든지 TV의 꾸준한 유료 가입자 수 증가 등 여러 지표들을 보았을 때 현재가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라고 보이고 아무래도 앞으로 좀 전반적인 상승세 흐름이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드렸던 이제 매수가 가격 지금은 그 제가 드렸던 매수가 가격이 위를 상위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좀 더 하락세가 이어져서 12만 원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지난주 2월 4일 공략주 수익률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공략주는 참액신 연구소였습니다. 소폭의 등락으로 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차백신 연구소의 일단 단기적 모멘텀은 노바백스입니다. 일단은 합성 항원 백신인 만큼 그에 따라 이제 면역 증강제에 대한 필수 첨가제에 들어가는 요소이다 보니까 자체 보유 기술인 이제 엘판포에 대한 기술을 차백신 연구소가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저께부터 노바백스 이제 29만 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출하가 일단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수백만 명이 노바백스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실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향후 하반기에 기존에 이제 임상 중이었던 대상포진 백신이나 만성비염 간염에 대한 그런 임상 중간 결과를 통해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계획 등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인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올해 조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정미란 팀장님의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상승을 하면서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매수 실패됐는데요. 골프존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스탯스가 좋고 모멘텀이 좋은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반짝하는 코로나 특수가 떠나서 앞으로 골프 세대가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는 부분. 그중에서 이제 중국 사업을 이제 골프존에서 좀 핵심 사업으로 좀 집중하면서 이 실제 해외 사업의 핵심 전략을 골프존이 가지고 있는 게 현지 기업과 단체 그리고 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서 해외 산업을 좀 확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서의 활약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내놓고 있는 그런 방안은
이 중국 내 그 젊은 골퍼들의 유입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골프 문화라든지 그 중국 내 MZ세대를 공략하는 그런 마케팅 또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꾸준한 이 좀 더 공격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근처로 15만 8천원에서 한 15만 9천원 사이까지도 온다라고 하면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총 4개의 종목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우스라는 일단 종목을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습식, 세정 이제 조문을 하는 이제 업체이고요. 뭐 이후에 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으로서도 HCP 쪽을 시장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다관절 로봇 그리고 수소 융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일단 반도체 습식 세정으로만 일단 매출에 대한 비중이 한 65%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일단 습식 공정에는 싱글 방식이 있고 배치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일본 회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를 이제 이 회사가 자회사를 100%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치 방식으로 작년부터 생산 공정에 들어갔고 올해는 그에 대한 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소를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추천 정보를 들고 왔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성장성 관점에서는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프랜차이즈 이제 커피 전문점인 커피의 바나다라고 하는 이제 무인 시스템의 로봇을 지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 뭐 피자집이나 치킨집과 같은 조리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일단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모터나 관절 모듈, 컨트롤러 등에 대한 주요 부품들이 전부 다 100%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향후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를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영업 마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수소 운영 체계하는 문제점인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보관이나 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히 이제 LPG 가스통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오히려 수소 연료 정비가 이보다도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대한 기술인 LOHC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대기압 상태에서 수소 대량 전장 운송 가능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기술을 인수를 했습니다. 향후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가속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로봇과 수소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실적이 대략 20% 정도 성장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제 목표가 33,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콘텐츠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고요. 평년 대비 좀 부족한 작품 수라든지 대작들이 좀 성장이 부진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 횡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4분기 매출 감소적인 부분들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좀 더 다소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자로 보여진 부분에 2021년도 총 매출액이 4,87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26억이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작품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나 상승을 하면서 아마 오늘 주가 흐름도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작품 수는 부족했지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올랐다는 데는 몇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콘텐츠 단가 자체가 좀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방해담의식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콘텐츠에 대한 이제 부여되는 그런 단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을 함으로써 작품이 끝남으로써 그 수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장르 편성으로 인해서 외형적인 성장적인 부분들도 보다 좀 기대되는 부분들인데요. 올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실질적으로 좀 이런 좋은 성과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주가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난해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낮아졌던 것들이 어떤 이 작품 편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32편을 이제 작년 대비해서 거의 7편 정도 증가한 32편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장르까지도 한
장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최근에 불가사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판타지를 접목시킨 이런 좀 다양한 장르에 대한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1년에 이어서 이제 22년도 K-콘텐츠 경쟁력이 이제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돋보이는 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OTT향 작품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면서 글로벌 OTT는 뿐만 아니라 국내 OTT 신작 편성에도 이미 이제 진행 예정인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올 한 해만 전년 대비해서 뭐 9편 증가한 거의 34편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뭐 TVN, OCN, 넷플릭스, 티빙, 디지널 플러스 등등등 다양한 작품들이 계속 예시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매수가로서는 이제 83,000원에서 84,000원 사이에 그날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0원, 매도가는 110,000원 드리겠습니다.